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부민병원 김용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시리즈에 지금 8화 있죠, 선생님? 네. 네, 8화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선생님께서 초청해 주셨는데요.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칼럼비아 대학교 의대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서울 부민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소개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와서 대학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네. 미국에 2000년에 가서 2019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에서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부임해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미국 생활하고 한국 생활하고 어때요, 선생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뭐, 항상 그런 말 하죠. 일장일단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여기 또한 여기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다시 그러면 돌아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마지막 10년을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 어떤 일을 이뤄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저는 많은 곳을 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럽에서도 수련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또 미국에서 교수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주요 국이라는 나라들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라고 그럼요, 선생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 그리고 제가 수술 이런 거 환자를 보고 온 것을 또한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 후배들한테 다 가르치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10년을 가장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너무 했습니다. 멋집니다, 선생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저희 비욘디와 또 함께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김용정 시리즈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시리즈에서 1편부터 7편까지 대략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간략하게 제일 처음에 소개해 주세요. 시작했던 것은 사실은 그 저한테 외국의 교포 엄마들이 측만증에 대해서 물어본 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거기서 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뭘 강의를 해주거나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고 했던 게세 편이 이제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세 편을 강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역사, 외과 의사의 역사나 척추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딱히 제가 와서 물어보면은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문의라는 분들, 대학의 교신 분들마저 아우, 역사를 정말로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4편, 5편이 그 척추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4편, 5편을 했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척추 수술에서 중요한 게 수술 중 신경 감시 장치라는 거거든요. 무슨 그게 말이냐면은 뭐예요? 수술 중에 신경이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를 알아보고 그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하면은 나중에 깨어났을 때 문제가 안 생기더라.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거의 70년대부터 했던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하셨고 하시더라도 거의 그 흉내만 내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0년 중반, 2005년, 6년에 우리나라에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몇몇 대학병원 수준에서만 하고 있고, 진짜요? 제가 일하는 부민병원 같은 사립병원에서는 하는, 개인병원에서는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그래서 그걸 좋겠어요.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졸업하신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금방. 그러니까 저처럼 숙련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분들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트럼프즈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금방 하셔가지고 요즘은 그분 아니면 제가 수술을 못합니다, 아, 사실은. 진짜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게 이제 그 6번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강의했던 게 7번, 이제 또 8번, 시리즈 8번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몰랐던 부분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좀 조금이라도 그런 역할이 된다면 제가 온 목적, 제가 돌아온 그에 가장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너무 멋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댓글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꽃길만 걷는다님께서 후학을 양성하셔가지고 김용정 1, 김용정 2 뭐 이런 식으로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배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 꿈입니다. 네, 화이팅! 오늘 주제는 좀 영어로 해주셨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주제는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한 40차례 정도 외국에 다니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40차례나요? 아프리카도 갔고 남미,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물론 우리나라도 와서 수술을 많이 해드렸었고요. 네. 그런 경험들을 왜 내가 이런 수술을 하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런 걸 했고 그리고 내가 가본 나라들은 이러이러한 단점과 장점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시작을 돌아다 보면은 외국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난했던 나라에서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가 강연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오늘 시작은 사실은 우리가 비욘드 강의하면서 하루에 그 질문 그 인터넷이나 이런데 우리 비욘드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수술을 했는데 왜 계속 아파요? 이런 그러니까요. 그 참 답답한 노릇이죠. 환자도 그렇고 수술하신 분도 그렇고. 왜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아픕니까? 그러니까요. 안 아프려고 수술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시작부터 이제 수술을 하게 된 연유는 사실은 제가 일하던 콜롬비아 대학의 정형외과 과장님인 러셀 힙스라는 힙스 선생님께서 네. 척추 수술을 처음 했습니다. 척추를 유합하는, 그러니까 뼈를 붙이는 수술을 처음 했는데 그렇군요. 그 이분이 왜 수술을 하게 됐냐면은 이분이 그때는 미국도 굉장히 결핵 환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결핵이 걸린 사람들을 무릎을 붙여버리니까 결핵도 낫고 아픈 것도 없어지더라. 그래서 화농성 관절염이죠. 결핵이라는 관절염이 유합술로 의해서 없어지는 걸 보고 척추에 결핵이 생기면 등이 굽는 고분등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고분등을 유합을 해가지고 반드시 펴는 수술을 1911년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혁명적인 외과 의사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측만증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911년에 결핵성 척추염을 수술해서 성공을 하신 분이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더 생각을 발전시켜서 1914년에는 측만증을 수술해서 성공을 하시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러면 허리가 아픈 사람들도 허리를 유합을 시켜버리면 안 아프겠다. 왜냐하면 안 움직여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합술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허리 아픈 사람을 수술하게 된 것은 저 1911년에 이 러셀 힙스 선생이 시작이고 네. 거기서 파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금속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많이 수술을 하지는 않았었죠. 그렇지만은 1980년대 이후로 이 좋은
금속이 나오면서 그 금속을 이용해서 유압수술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수술 후에 환자들이 이제 깨끗이 아픈 게 없어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아프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것을 한번 시간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첫 번째는 수술해도 좋아지지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목표를 잘못 설정한 그런 경우입니다. 아, 수술의 그러니까 목표예요. 통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잡지를 못하고 다른 부분을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환자가 우리가 검사를 해서는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원래 환자의 체질이 그런 통증이 아닌 다른 통증,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인 간 친구들 중에서 만성 통증, 뭐 증후군, CSRP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바람만 스쳐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수술을 해서 통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환자를, 바른 장소를, 바른 방법으로 수술을 안 했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겟이 잘못 설정이 됐으면은 수술을 해도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 근데 검사를 하면 수술 부위가 정해지지 않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척추를 보면요, 척추는 한 마디마다 관절이 세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섯 마디면은 관절이 15개가 있는데, 이거 1번 관절이 조금 이상하고 2번 이상하고 3번도 이상하고 4번도 이상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이상하면은 그 중에 정말 어떤 것이 이상하느냐를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처음에 선택이 잘못된, 바른 환자가 아니고 바른 부위가 아니고 바른 방법이 아니었을 때는 수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환자의 체질이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기 위해서 아까 이 웨델이라는 분이 1980년대 이미 이런 분들은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미 그 당시에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CRPS라는 이제 이게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병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옛날에는 본인은 아파 죽겠는데 꾀병 부린다고 군대에서 얻어맞는 그런 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MRI에 조금 이상이 나왔어도 그게 원인이 아닌데, 다른 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 몸의 원인인데 그런 것을 수술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아픈 부위가, 우리는 척추가 원인돼서 아프면은 신경을 따라서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거나,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데 누워서는 못 하는데 앉아서 하면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 검사가 바뀌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다섯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이 다섯 가지 검사를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해봐가지고 세 가지 이상이 나오면 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올바른 환자의 그 첫 번째 조건에 이렇게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에는 수술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동안 괜찮다가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또 있죠. 그런 경우는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술한 윗부분이 부러지거나 수술한 아랫부분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여기를 산세표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가 지금 꺾어져 버리신 거죠. 근데 이 위가 꺾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아래가 꺾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하게 아픈 경우는 보통 3개월 이내에 발생하고, 최한 6개월까지인데,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발생하는 통증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아프면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이후에 아픈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안 아파서 좋아했는데 6개월, 7개월, 8개월 되면서 점점 아파지더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사가 잡아주던 힘이 뼈가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유합이 돼야 되는데
유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래서 뼈가 붙어서 그 전체가 관절이 안 움직여야 되는데 관절은 계속 움직이고 나사를 건드리게 되면은 뼈 속에서 나사가 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 제대로 고정을 못 해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사의 힘으로 버텨주는데 그게 뼈로 바뀌지 않으면은 골 유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제는 나사가 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요. 그 쇠가 부러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부러졌고 여기도 부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붙지 않으면 이렇게 이 나사를 연결하는 이런 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가 부러지거나 그렇지 않지만 이 나사 주위를 보면 시커먼 선이 형성이 보여요. 됩니다. 네. 이걸 영어로 헬로라 그러거든요. 헬로 사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헬로 사인이 있는 경우는 나사가 놀고 있다라는 신호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사가 뼈를 긁은 것이 되는데 뼈 속에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죠. 당연히 통증을 네.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유합이 되게 6개월 이후에 이제 그래서 6개월 동안 처음에 한동안은 안 아팠는데 6개월 이후부터 아프다 그러면 이것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그 나사를 고정해 주는 캡이 있는데 캡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게요? 예. 이런 경우는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고정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불유합으로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왜 그 나사가 잘 고정이 안 될까요? 이게 자주 뼈가 붙지 않으면 그러니까 뼈가 원하는 시간에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뼈가 붙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 뼈가 얼마나 잘 붙느냐라는 걸 보면은요, 이 제가 우리나라 미국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그 측만증 환자들 어른들의 18살 이상 측만증 환자들 수술을 했더니 6명에 한 명이 뼈가 안 붙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적지 않은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측만증은 뼈가 워낙 많이 여러 군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뼈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데요. 적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요. 게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마디 이상이 되면요. 네. 이건 네 명에 한 명입니다. 뼈가 안 붙는 일이. 어떻게 선생님 그러면.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 통계는 어떨 것 같아요? 더 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5명에 2명입니다. 그러니까 40%라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술을 잘 하여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잘못하고는 분들이 하면은 훨씬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저 미국 통계는요, 미국에서 가장 수술 잘한다는 두 사람이 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통계가 저렇게 나온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가 불유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네,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수술을 받기 전에 내가 불유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 팩터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불유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서울대학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4번, 5번 요 추가는 90%에서 유합이 잘 되는데요. 한 마디 수술했을 때입니다. 네. 요촌 추가는 반도 안 붙는다는 이런 통계도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극단적인 통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똑같은 한 마디라 할지라도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골 형성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이 골 형성 단백질이라는 것은 1940년대에 발견을 했는데 네. 이걸 상품화하는 것은 2000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한 60년 이후에 왜요? 상품화 그게 간단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쓸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회사에서 뭐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2002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그
밑에서부터 고정을 했을 때 4명 중에 1명씩 생겼는데, 네. 이 골 형성 단백질을 썼더니 50명에 2명으로 줄었다, 이런 겁니다. 진짜 네.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그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뼈가 안 붙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네. 이것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험에서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너무 해야 비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보통 요 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거 네 개 정도 쓰면은 하나당 5,000불이거든요. 그러면 2만 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보험에서 되기 때문에 커버를 해줘서 괜찮지만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 보험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대신 자기가 돈을 내면 사용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좀 부담이 될 그렇죠. 수도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이 될 수는 네.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붙는 게 한 마디를 붙는 게 때로는 쉽지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 유합이 안 돼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많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비를 들여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그럼 혹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나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골수 이식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 골수를 그 뼈에다 뿌려가지고 하면은 뼈 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넉넉치 못하시는 개인적으로 좀 넉넉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권하고요. 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골수를 빼가지고 뼈에 섞어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결과가 좋은 걸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항상 이게 안 되면 저런 방법은 있다라는 플랜 B가 따로 네, 존재하는군요. 있다라는 건. 그렇지만 이 방법이 가장 효과는 좋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험 처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빨리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미국에서는 이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년까지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2년 이후에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2년 후에요? 네, 2년에서 5년 이후에 그것이 이제 이게 그 우리 저랑 같이 근무한 우리 센터장님의 논문인데요. 2년에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논문은 5년 이후에 환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변화가 오는 걸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수술한 윗부분이 멀쩡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줄어들었어요. 예, 그것이 수술한 부위의 근위부 위의 부분에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여러 마디를 고정을 할수록 더 빨리 그런 게 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할 때도 이런 점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중에 5년 이상 해봤더니 증상이 오는 사람들이 10명에 3명입니다. 많으시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저희같이 수술을 하는 사람은 이 나사 고정을 최대한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면 퇴행을 막기 위해서 그게 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없이 해야만 될 때는 또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수술을 한번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한 번씩은 수술하신 분을 만나는 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분들이 정말 많은 걸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그 당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뿐만 아니라 2년, 5년 후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응.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말 중에 환자를 수술한다는 것은 환자랑 결혼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일단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계속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동반자처럼 함께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인생을. 그래서 이게 관절염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그런 거는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네. 그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합병증이 일어나면 이제 퇴행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그건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나오는 말이 어떤 문제가 뭐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협착증의 문제만 있다면은 거기를 다시 넓혀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망가지면은 그 유합 부위를 올리는 수밖에는 또 없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발견한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작은 문제로 작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때 해결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매년 검사를 그렇죠. 받는 매년 게 중요하다. 추적 검사를 하시는 게 그래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적당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타임라인별로 수술하고 나서 왜 아픈지 알려주시니까 딱 환자의 입장에서는 아 지금 나 수술한 지 얼마 됐는데 아 이래서 내가 아프는구나 이해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안에 재수술할 확률이 15% 정도 된다고 해요. 두 마디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 척추 수술을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쇠를 안 받고 싶어 하고 쇠를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멋지십니다,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수술한 후에 전혀 좋아지지 않으면은 네. 타겟이 잘못됐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체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생각해야 되고요. 처음에 6개월 이내에 통증이 없다가 갑자기 심해지면은 위아래 부분에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한 6개월 정도는 안 아프시다가 그 이후에 아프시면은 불유합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이 3년 동안 잘 지내셨는데 그 이후에 아프면 그 윗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관절염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시기에 맞게 어떤 원인으로 지금 이 통증이 유발되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영님께서도 김용정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이렇게 칭찬의 댓글 주셨는데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다영님께서는 허리 디스크로 앉아있기가 너무 지금 힘드시대요. 그래서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이제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선생님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허리 디스크로 대개 통증은 허리가 아픈 거라기보다는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다리를 아프게 하고 그 다리를 아프게 하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대부분은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김용정 시리즈 7편에서 허리 디스크는 꼭 수술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1,000명의 네. 허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중에 100명이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픈 사람일 거고요. 그 100명 중에서 90명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은 통증이 없어집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돌출돼서 아프신 분들은 대소변 문제만 없으면 기다리면은 대개 한 달 내에 증상이 좋아질 확률이 50%, 3개월 이내에 좋아질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문제가 있는 젊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은 좋아지기 때문에 뭐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정도 처음에 증상이 좋아질 확률이 4주 이내에 좋아질 확률이 50%. 네. 그다음에 12주 안에 좋아질 확률이 90%. 그러니까 대개 3달 안에 대부분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5년째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분은 아까 그 수술하신 분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다영님 수술하고 싶지 않으신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5년째 정말 힘들다는 것은 이게 허리디스크하고 5년째하고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다른 원인이 있지 네, 않을까 다른 것을 싶습니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미네님께서는 지인이 척추측만증, 류마티즘이 있는데 통증이 심해서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 척추측만증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가 아프냐 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이 위쪽에 있으면 흉부에 주망곡이 있을 수도 있고 허리, 요부에 주망곡이 있고 류마티즘하고 척추측만증하고는 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즘 때문에 척추가 아픈 경우는 척추 자체가 아픈 경우보다는 되게 뇌, 우리가 말하는 목 윗부분에 류마티즘하고 관계되는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정확하게 뭐가 원인이 돼서 통증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데니얼리님은 이제 61세 전방전이증 37%입니다. 요즘 통증이 심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수술해야 된다면 너무 늦지 않을 때 해야 할지요. 전방전이증 37%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25% 정도까지 전방전이가 많이 일어나고요. 퍼센트가 37%는 거의 이제 40% 가까워지는데 40%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전이가 되다 보면은 그 위에 척추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전이증이 30% 이상인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무슨 통증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리가 저린 게 심하시다는 건지 그 어떤 통증이든 간에 그 통증이 본인이 견디기 힘든 통증이라면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약 먹고 물리치료 하시는 거, 두 네. 번째는 주사 맞아보는 거, 세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면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하나요?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논문 중에 보면은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신경 자체의 변화가 온 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별로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기를 바라시고 결과가 좋기를 바라시면은 저희들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수술을 생각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 이내에요. 네. 네. 정말 지금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시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엉치와 방사통입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네. 해주셨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드렸고 다시 이어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외국에서 그러니까 가난하다기보다는 부유하지 않는 나라에서 척추 변형 수술하기 왜 어떻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갑신정변이라는 그 우리나라 이시 조선시대 말에 명성황후의 인척이던 민영익이 괴하파의 자객에게 피습당하고 13군데를 찔렀다고 합니다. 13군데를 칼에 찔려서 죽냐 사냐 하는 그 와중에 알렌이라는 미국 선교사 의사가 치료를 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그래서 고종이 선물을 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알렌이라는 분은 병원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병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 전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의 뉴욕이나 100년 전의 뉴욕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지금하고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알렌이 봤던 우리나라와 그 상태는 지금 저희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보는 그런 거랑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변화가 진짜 빨리빨리 일어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1885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드웨어를 제공했죠. 건물,
그 다음에 운영하는 주체들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북장로의 선교부에서 의사, 간호사 이런 소프트웨어를 해서 만들어진 게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됐고, 그 병원 이름을 좀 더 중생, 가난한 사람까지 치료한다는 의미로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병원이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병원이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의학교육이 시작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계속 있지 않고 오셨다 가신 분도 있고, 의사 하시다가 전업 외교관으로 직업을 바꾸시기도 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우리나라의 의료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대 병원장이시던 알렌을 후임으로 2대 병원장으로 오신 헤론이라는 분은 이 26세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염병 같은 거 치료하다가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33살에 죽었습니다. 아, 너무 그래서 여기 양화진에 선교사로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가 시작을 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4대 원장이신 에비슨이라는 분이 미국의 록펠러하고 같이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했던 그 세브란스라는 분한테 가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이 1904년에 생기고, 그게 지금도 서울역 앞에 있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고, 세브란스 의학교라는 재중원 의학교가 세브란스 의학교가 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알렌 박사가 처음에는 의사로서 순수하게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 같다가 보니까 자기 입속을 챙기고 나가버리고 해가지고, 아이고. 처음에 16명의 학생을 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학생들이 그만두고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가 드디어 이 에비슨이라는 분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돈 받아와서 큰 병원 하고 해서 그때서야 이분들이 교육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 의사가 교육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면허를 땁니다. 22년 만에요? 네.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리고 16분 중에 다 중도 탈락하고요. 7분만. 그 중에서도 7분만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써놓은 그 처음에 그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 영어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지금도 사실은 우리말보다는 한자 말이거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조선말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번역을 했다는 이런 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에 갔다 왔더니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뭐 그런 그 개인적인 그런 것도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또 이분이 그 소심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걱정을 했더라고요, 속으로. 어떤 걱정? 얘네들이 이제 나가서 돈만 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말하기를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은 나가서 돈 벌 생각 없다. 우리가 비록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고 처자식도 매겨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전통을 이분들이 첫 의사부터 아마 마련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원장이 놀래가지고 내가 정말 의사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인격자를 양성했다 그러고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뿌듯하셨을 거. 그래서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이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과대학이 됐던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면 예전 이때로 돌아가면 그때 의사 하셨을 거예요? 여기 22명에 합류하셨을 거예요? 제가 제가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선발이 될 수가 있었다면은 그러고 싶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우수했냐고 나오면요. 이분 그 에비슨 선생님이 써놓은 걸 보면은 그 시험 시험을 봤는데 캐나다 애들보다
더 성적이 좋았다 이런 게 비교를 어머, 해봤더니, 근데 그게 영어로 공부해야 그러니까 이제 되는 여기서 시험은 것인데. 우리말로 봤겠지만은 그 그래도요. 정도로 아주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아주 똑똑했던 분들 같아요. 진짜 네, 그 대단하시네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사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볼티모어 여자대학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여선생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 온 인생을 이렇게 좋은 병원을 만드는데 보내셨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거저 줄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진짜 저희가 마음이었다고. 배워야 하는 그렇죠. 자세네요. 이런 말은 참 두고두고 저희들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반면에 여수하고 순천 사이에 있는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1909년에 나주에서 광주 쪽으로 가시던 오엔 선교사가 길거리에 문둥병이 걸린 여자분을 보는데 아무도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전염될까 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 아픈 그 환자를 모시고 포사이스죠. 오엔이 아니야. 오엔 선교사가 아프다 그래서 포사이스 목사가 했으니까 포사이스 선생이 그래서 이 사람을 안고 가서 치료해 주는데 며칠 있다가 그냥 죽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병원에 나 환자를 위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 환자를 위해서 이런 병원을 만듭니다. 그게 1911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 월슨이나 영어로는 윌슨 맞아요. 선교사입니다. 윌슨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 환자 병원이 가까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있으니까 옮기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주 한적한 수촌으로 가는 게 그게 여수하고 순천 사이에 있는 여촌이라는 동네의 애양원이 됩니다. 그래서 1928년에 그렇게 되는데 이 윌슨이라는 분을 보면요. 1908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아주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어디 나오셨어요? 워싱턴 유니버시티 나왔거든요. 좋은 학교 워싱턴 유니버시티 나와서 나오셨네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살수 있었던 분인데 이렇게 1908년에 와가지고 1943년에 이 태평양 전쟁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쫓겨납니다. 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그 아환자들을 계시면서. 위해서 헌신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46년에 다시 돌아오셨다가 이제 정년퇴직 나이가 거의 70이 가까워져가지고 미국에 가신 이렇게 자기 전 인생을 이렇게 바치신 헌신하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왔고 이런 분들 때문에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그 박물관 같이 있습니다. 애양원에 가면은 옛날에 쓰던 여기 보시면은 그 수술방의 등 와, 그다음에 엑스레이 비슷하네요, 기계 포터블 지금이랑. 엑스레이라는 게 옛날 전화들 이게 엑스레이예요, 선생님? 이게 엑스레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애양원에 가면은 어머. 애양원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버림받는 소녀라는 아주 그 눈물겨운 건데 그 애양원에 입원하는데 하루에 9엔이 필요하다는데 한 달에 일본 돈으로 근데 그 9엔이 있으면은 애양원에서 사람처럼 지낼 수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밖에서 거저 깔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이 시를 보면은 내가 9엔을 주고 천국을 사줬다. 너무 나는 기쁘다. 뭐 이런 겁니다. 치료를 그래서 받을 수 있고. 이런 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네. 이분은 거기에 전문의 따고 나서 그 병원에서 헌신해가지고 얼마 전에 정년 퇴직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애양원을 또 발전을 시켜가지고요. 그 애양원이 지금은 동남아 국가들에 가서 의료 선교도 할 뿐만 아니라 어머, 거기 의사들도 데려와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반대로요? 외국에서 우리가 무조건 받았던 데서 이제는 외국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병원이 됐습니다. 받은 거 그대로 나눠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감동이에요. 이런 훌륭한 병원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에서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저는 같은 의사로서 내가 뭐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세상을 한번 봐보자 이거죠. 인구가 10억을 넘어간 게 1800년이거든요. 네. 지금 어제 인구가 78억이더라고요. 와. 78억 5천만 몇백 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월드 타코미터 그렇고 달마다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의 인구가 지금 78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됐고 그 인구의 대부분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합치면 거의 65%,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여기에 몰려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파란 나라들이, 초록색 나라들이 부자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부자나. 이제 초록색 나라에 들어가는 건 즐거운데, 보시면 빨갛거나 주황색인 나라들은 가난해.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는 아직도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아시아 이쪽, 이쪽은 아직도 굉장히 가난합니다. 더 많이 발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하루에 2달러를 쓰지 못하면 가난한 극빈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구가 대부분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처음 있죠. 거기가 이 하루에 2달러를 못 쓰는 사람이 80%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가난한. 근데 이제 그런 나라에 또 저희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가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앰뷸런스 10대 기증했어요, 나라에. 나라에요? 예, 예. 우와, 예, 진짜 멋지시네요. 그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이 거기 가 계신데 고려대학 나와가지고 연세대학에서 트레이닝하고 우와. 거기 가셔서 뭐 십몇 년 동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외과 의사 수가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가난한 나라가 인구의 50%인데 외과 의사 수는 20%밖에 안 됩니다. 적네요. 너무 적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10만 명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한 명이 안 됩니다. 로우 인컴에 보면은. 여기 보시죠. 네. 인구 10만 명의 의사가 한 명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의사 한 명에서 10만 명을 다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 반면에 부자 나라는 6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차이가 이런 예, 이런 분포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중남미,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불평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의료다. 그래서 78억 중에 50억이 필요할 때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 가난한 나라하고 부자 나라 평균 수명이 18년 차이가 난답니다. 그렇죠? 거의 20년 네,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수술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 수술의 6%밖에 안 되고요. 네. 부자 나라에서 75% 수술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말하기를 불평등 중에서 제일 슬프고 가슴 아픈 게 아플 때 치료 못 받는 불평등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들은요. 내가 비싼 약 만든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현명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료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도 전문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나마도 없으면 아예 전혀 돌보지는 못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지금 현존하는 상태에서는 가능한데 하나는 전문의를 육성을 하는데 한 분야의 전문의가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의를 그래서 흔한 질환만 그게 그 아까 말한 마다가스카르의 이재훈 선교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이재훈 선생님은 애들도 하고 정형 일반외과 수술도 하고 정형외과 수술까지 그냥 해서 그런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빨리 그 급한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는 그런 그게 태스크 쉬프팅이라고 이제 그런 테크닉을 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경 없는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해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해주는 그런 그래서 볼런티어 의사들 그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게 아프리카의 이 우리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뉴욕의 하스피럴 포 스피셜 서저리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아프리카 분인데 미국에 유학 가서 훌륭하신 전설적인 인물이 됐는데 자기가 본 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만들어서 90년대부터 계속 거기 가서 수술을 해요. 1년에 4번 정도.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정년퇴직이 없는데 정년퇴직을 자기가 딱 65세 되니까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병원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전 아프리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분들이. 진짜 네. 레전드 같으신 분이네요. 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나이 많이 넣으신 분도 있고요. 이 친구는 펠로우라는 게 끝나자마자 이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네. 전 세계에 수술을 하러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조인해가지고 많은 나라에 같이 수술하게 됐습니다. 혼자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조인을 하게 돼서 같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수술이 필요한 환자하고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 병원에 이제 우리 같은 볼륨티어 의사들이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게 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더라도요 다 이렇게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그 전문 의사 자격이나 뭐 전부 보내줘서 임시 면허를 발행하고. 그 임시 면허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 파운데이션 안에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도와주게 돼서 정말. 호텔이나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도미니칸 리퍼블릭 그다음에 사이공 당세계에서 같이 사랑하신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만달레 이런 데 가서 지금까지 했고요. 현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갔던 전문 의사도 미국,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콜롬비아 레지던트들이 제가 가면은 또 따라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도 했고, 그리고 간호사들, 그 다음에 PA들, 그 다음에 뭐 수술장에 약간 뭐 수술 좀 감시하는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물리치료사까지 해서 우리가 가서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수술을 결정해가지고 수술을 확정해서 현지 의사들을 강의하고 하고 수술이 끝나고 5시, 6시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같이 문화도 즐기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많은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희들이랑 같이 경험해 보면 갔다 오시는 분들은 오면서 너무나 그 큰 기쁨을 가슴에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많이 익스포저가 될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옆에서 들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곰돌이 푸우님께서도 척추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김영정 선생님 강의 통해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마음을 가지신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양성해 주세요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김영정 선생님 다음 방송은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도 있으니까요. 오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제가 너무너무 궁금하시다면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